뚜둔, 뚜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V앱이라 당황하셨겠지만. 어이, 그래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켰는데 다들 많이 들어와 주시네요. 오, 그래서 15,000분이나 들어와 주셨어요. 오늘 하루의 마무리를 HD 분들과 하고 싶어서 이렇게 V앱을 갑작스럽게 켰습니다. 사실 진짜 갑작스럽게 킨 거라 오늘 주제는 사실 막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부러 제가 오늘 V앱도 좀 팬분들께 좀 노래 좀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여기 연습실에서 키게 되었어요. 막 댓글로 진짜 갑작스럽게 막 듣고 싶은 노래들도 막 적어주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노래 추천도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밥 먹었습니다. 아, 오늘 추워 보인다고요? 아직 여기 실내라 따뜻합니다. 아이유 선배님의 비밀의 화원, 발걸음 다시 불러달라고. 그러면 잠시만요. 아, 후후 들리시나요? 그러면 간단한 음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음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 노래 한곡 들으면서 음향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아, 후후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면 여러분들 하트를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근데 사실 이게 들리는 게이 마이크 소리랑 같이 어떻게 어울려져서 들려야 되는 거니까
있으면 좋겠어. 아, 예, 여기서 자 이거를 내가 확인하고 되겠구나. 맞습니다. 제가 마이크 소리만 좀만 줄이면 아 후후후 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끝이 되게 야심차게 종호와 같이 오늘 준비 되셨습니까? 어, 다 준비가 되셨다고 여러분 방금 첫 곡으로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첫 곡으로 불러드린 노래 아니죠? 들은 노래는요. 네, 제가 부른 장혜진 선배님의 1994년 어느 늦은 밤이라는 노래를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두 번째 곡은요. 제가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할 거고요. 아까 뭐 아이유 선배님의 뭐 비밀의 화원이라는 노래를 불러달라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거는 사실 그 아이유 선배님 노래라 저에 맞는 키를 찾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무반주로 살짝 가사를 보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일들은 잊어 누구나 조금씩은 틀려 완벽한 사람은 없어 실수 투성이고 외로운 나를 봐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감사합니다. 아 이게 맨날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부르려니까 되게 어색하네. 되게 그냥 오늘의 약간 V앱은 좀 이런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정말 갑작스럽고 되게 즉흥적인 브이라이브가 될 것 같습니다. 귀청소 감사합니다. 되게 진짜 좋은 노래들 많이 보내주시고 계세요. 아 맞다 여러분 2AM 선배님들이 컴백을 하셨더라고요. 그 진짜 제가 2AM 선배님들 아 이거 마이크를 쓰면서 얘기하는 것보다 2AM 선배님들 노래를 되게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노래 있고 뭐 친구의 고백도 있고 되게 많이 막
친구랑 음악학원 같이 다닌 친구랑 막 앙상블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도 그때도 친구에 고백했었었고. 근데 신곡이 나오셨더라고요. 신곡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맞아. 죽어도 못 보네. 아니라기에. 진짜 이거 다 어릴 때 진짜 많이 불렀던 노래들인데. 전화를 받지 않는 너에게. 너도 나처럼. 모르는 날이 없어. 모르는 노래가 없어요. 신곡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노래입니다. 그 2AM 선배님의 신곡이죠. 가까이 있어서 몰랐어라는 노래입니다. 정말 2AM 선배님의 네 분의 보컬이 진짜 다 음색도 너무나도 좋으시고, 근데 그게 하나의 노래로 모였을 때 진짜 합이 잘 어우러진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그랬지만 막 앙상블 수업 같은 거 하면은 되게 2AM 선배님들 노래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종호 목소리로 2AM 선배님 노래 불러줄 수 있냐고요? 아, 당연하죠. 일단은 이 좋은 노래 듣고
불러봤습니다. 근데 진짜 가사도 그렇고 멜로디가 너무 좋지 않아요? 왜 보내고 나서야 이렇게 울고 있어? 울어보고서야 소중한 게 뭔지 아나 봐. 이제 와서야.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2M 선배님 노래는 되게 많죠. 이 노래. 이, 진짜 이 노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정말로. 진짜. 이 노래. 진짜 명곡이죠. 죽어도 못 보내도 있죠. 예쁜 목걸이 사주고 싶지만. 멋진 차를 태워주고 싶지만 예쁜 옷을 입혀주고 싶지만 보나 좋은 곳에 데려가고 싶지만 주머니에 넌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널 잡을 수가 있어? 내 생활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데 그래도 내 곁에 있어주겠니? 줄 수 있는 게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소리밖에 없다. 이게 널 울게 만들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래도 불러본다. 네가 받아주길 바래본다. 아, 너무 좋아요. 진짜 2AM 선배님을 제가 이번에 슈퍼 콘서트 내려갔을 때 멀리서 이렇게 복도 지나가시는 모습만 보고 뵙지 못했단 말이에요. 되게 신기했고 되게 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되게 약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하니까 좋네요. 되게. 아, 이 노래 듣고 싶고 이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좋죠. 그리고 또 노래 내용 자체가 저희 팬분들께 해드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는 거 되게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아 안개! 안개도 좋죠. 안개 진짜 좋죠. 안개도 되게 좋죠. 여보세요? 저요? 노래 연습 중인데요? 저 노래 연습하고 있습니다. 저 V 안 하고 있는데요? 아니 저 V 안 하고 있어요. 예? 잠시만요. 여보세요? 나 걸고 V에 안 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스피커폰이에요. 그러니까 나 골고루 했잖아. 그래서 제가 사실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왜 갑자기 군대말 하세요? 너 반말하잖아요. 제가 언제 반말을 해요? 너 항상 반말하잖아요. 왜 아닌 척하세요? 너 오늘도 내 뒤통수 때렸잖아요. 아, 제가 언제 뒤통수를 때렸어요? 너 오늘 진짜 기억해보세요. 너 오늘 세 번 때렸어요. 너 오늘 그 지하수도 때렸었고요. 아, 이러면 진짜 오해하신다고요, 팬분들이. 제가 오늘 뒷목을 얼마나 세게 맞았는데요. 진짜. 진짜 너무 어이가 없네요. 너 그렇게 형 그렇게 하는 거야? 너 나 걸고 네가 오늘 날 안 때렸다고? 나 진짜 오늘 안 때렸던 것 같은데? 나 걸고? 왜? 나 걸고? 아 왜냐면 이게 그 막 형이 막 조용히 해야 될 상황인데 막 조용히 안 하고 막 너무 산만하게 있고 그러면 그때 이제 조용히 하라고 좀 그런 거지. 그래서 안 때렸다고? 애정 표현인 거죠. 애정 표현. 애정 표현. 그걸 왜 때렸다고 표현해요, 서운하게? 아니 난 때렸다고 그게 서운한 게 아니라 네가 날 걸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서운해. 어떤 거요? 네가 날 지금 걸고 네가 안 때렸다며. 그러니까 안 때렸죠. 애정 표현을 했죠. 그럼 뒷목을 찰싹 때린 거는 그거는 형도 저한테 그건 형도 저한테 자주 하는 거잖아요. 아니고? 그건 형도 나한테 자주 하잖아. 그래, 노래 나 한 곡 불러줘. 노래? 지금 안개 부르려고. 안개. 안개? 아 싫어. 그러면 나 1994 그거 불러줘. 총을 구해 자연 그거. 그거 아까 했는데? 또 해줘. 아니 그거 아까 했어요. 아 했어? 네. 아 그럼 또 뭐 해야지? 아 그거 불러줘. 안녕 불러줘. 안녕?
안녕 이제는 안녕. 아, 오케이. 그럼 이거 안개 다음에 그거 할게요. 그래, 그건 내가 그럼 특별히 날 봐줄게.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에, 조심히 하고 예요. 조심 들어오고. 에, 사랑해야지. 끊을게요. 해야지. 끊을게요. 아, 해야지. 팬분들이시면 내 노래 듣고 싶어 하셔가지고. 아, 난 사랑해서 듣고 싶어. 에? 사랑해야지. 난 듣고 싶어. 사랑해요. 어? 끊을게요. 뭐라고? 사랑해요. 뭐라고? 사랑해요. 뭐라고? 아, 이게 좀 사랑이라는 말을 그렇게 듣고 싶어. 이렇게 좋은 노래 듣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잘 들리고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이거 너와 눈을 맞추
되게 좋은 노래들을 되게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어떤 노래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해야 되지? 저의 노래 실컷 듣는 거 너무 좋다고요? 그렇게 실컷 듣게 해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 라이브 방송을 킨 거예요. 와, 거리에서 대박이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노래가 많았다니. 내가 다 잊고 살고 있었나 봐요. 그러면 아 맞다 여러분, 제 핸드폰이 드디어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아직은 이건데요, 지금 제가 브이앱을 끝나고 숙소에 가서 오픈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성시경 선배님의 거리에서, 와 거리에서 이 노래 진짜 너무 좋죠. 사실 거리에서라는 노래도 되게 많이 불러봤던 것 같아요. 자, 살짝 불러드리면 이 거리가 익숙해도 우리 발걸음이 날아내도 그리운 날들 오늘 밤 나를 찾아온다. 널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친 추억이 반가워. 날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면 텅 빈 거리 어느새 수많은 이 모습만 가득해. 괜찮았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잠깐 물만 빨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반주로 부르는 게 더 듣기 좋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노래를 좀 틀고 불러드리는 게 더 좋으신가요? 아 무반주가 좋으시다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쭉 보는 거를 제가 무반주로 조금씩 조금씩 불러드릴게요. 윤종신 선배님의 오르막길이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이게 기억해요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다 와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 우린 결국에 만나 오른다며.
아, 그럼 뭐 시어준 선배님의 나비라는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사실 이게 나비라는 노래가 제가 데뷔 전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불렀던 노래인데, 그게 되게 반응이 좋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최근에는 막 불러본 적이 없어서 제가 한번 지금 조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러워 잠시 하늘 위로 시선을 돌려서 두 볼에 스친 바람마저 나의 피하는 것만 같아 다시 되게 좋은 노래 많다. 요즘에 듣는 노래. 아, 맞다. 아까 댓글 중에 별자리 불러달라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별자리 좋죠. 나 이제야 알게 된그 말. 좀 낫네, 나한테 잠깐. 나 이제야 알게 된그 말. 저 애들이 가리켜 여전히 아름다운지 이게 뭔 키가 보였더라? 그리고 뭐 OST 중에는 뭐 옛날에 진짜 좋아했던 노래 중에
그러면 제가 이게 이 노래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저요 참아기 보이죠. 그 사람을 아껴요. 그 사람이 좋아서 아마 이곳에 태어났나 봐. 늘 사랑한단 말 언제나 보고 싶단 말 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도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공기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이에도 밤이 스치는 어느 저녁에 그 공기 속에도 너를 보고 싶고 느끼고 있는 모습 내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대 어떤가요 그대 김범수 선배님의 보고 싶다라는 노래도 있네요. 아, 제가 보고 싶다. 아, 너무 노래 어려워가지고. 미치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자, 오늘 노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 불러드리고 싶은데 제가 모르는 노래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전에 불러드렸던 노래도 있었어서 되게 최대한 안 불러드렸던 노래를 좀 많이 부르려고 해서 다 못 불렀던 것 같아요. 나중에 또 V앱 이번 한 번 아니니까 또 나중에 또 부를 수도 있는 거고요. 기회는 많으니까 제가 나중에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진짜 갑작스럽게 키긴 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노래를 이렇게 많이 불러갖고 아니 가는 게 아니라요. 제 얘기를 너무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좀 소통 좀 하려고요. 저 아직 안 갑니다. 그래서 좀 소통을 좀 하고 싶어서 나중에 폰 온 거 자랑 꼭 하겠습니다. 아 진짜 V앱 키자마자 계속 노래만 부른 것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소통해보고 싶어서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 물어봐 주세요. 시에라 블루 진짜 이쁘다고요. 저도 오늘 실물을 보게 되네요. 드디어 제가 사실 사전 예약을 해서 이렇게 핸드폰에 바꾸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좀 기대되는 것 같아요.
네, 밥 먹었어요. 오늘 사실 제가 막 브이앱 하거나 할때그막 노래 부르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브이앱을 오게 되면 좀 어느 정도 목도 좀 풀고 이렇게 오는데 오늘 노래를 부르려고는 했지만 되게 이렇게 많이 부를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들렸을진 모르겠지만 나중엔 더 좋은 컨디션으로 더잘 불러드리겠습니다. 약속? 아, 유스케요. 유스케 때 굉장히 많이 떨었죠. 되게 굉장히 많이 떨었고, 되게 너무나도 떨었지만 그만큼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홍중이 형한테 선물 뭐줄 거냐고요? 홍중이 형한테는 되게 홍중이 형한테 되게 어울릴 만한 모자를 주문을 시켰어요. 주문을 시켰는데 그게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좀안 늦게 올것 같아요. 힘들 때 극복하는 가요. 저는 힘들 아, 그 이거 힘들 때 극복하는 거 말하기 전에 비밀 아니냐고 물어보셨는데 이미 홍중이 형한테는 선물이 좀 늦게 올것 같다고 어떤 건지 얘기를 해놨습니다. 저는 힘들 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는 되게 막 힘들 때 되게 막 혼자도 있어보고 막 이랬는데 정말 제가 늘 즐겨하던 취미 생활을 하면 제 스스로가 우울한 순간이 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힘들면 우울하고 막 힘들고 막 외롭고 막 이러는데 그 시간을 그냥 그대로 간직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걸 한다면 그런 감정들이 점차 조금씩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편입니다. 아, 저요? 그 좋아하는 게 뭐냐고요? 저는 그냥 혼자 노래 계속 부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막 영상 보고 유튜브 보고 그리고 또 배그도 하고 그럽니다. 아, 머리 염색해보고 싶은 색이 있냐고요? 지금 제가 좀 갈색이에요, 머리가. 갈색인데 나중에 좀 완전 아예 안 해봤던 색깔 중에 해보고 싶어요, 염색을. 아니, 제가 막, 댄스 라이브를 해줬으면 좋겠는 팬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아, 저 근데 되게 막, 이렇게 혼자 라이브 켜고, 노래 부르는 건 괜찮은데, 아직 막, 춤추는 건좀 부끄러워갖고. 제가 혼자 어디서 막 춤을 춰본 적이 없어가지고 또 부끄러워가지고 아 아까도 계속 여기 앉아갖고 막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막 댓글 막 보이길래 아 내가 잠깐 뒤로 나가가지고 막 요새 막 유행하는 거로 막 이거 막 헤이마마도 막 추구해야 되나 막 이랬는데 부끄러워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연습화가 아니라서라는 이유도 있고. 아직 부끄러워요. 제가 이 부끄러움을 좀 자신감을 좀 갖고 나중에 진짜 기회 되면 꼭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폰 시에라 블루로 바꿨습니다. 자존감 높아지는 방법. 사실 자존감이라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저는 좀그 어려운 만큼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평소에 잘하는 거가 어느 하나를 잘한다고 딱 지정을 해서 나 이거 잘한다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게 잘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 너무나도 누군가는 잘한다고 볼 수가 있고 누군가는 못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막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얼마나 내 스스로서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떠한 일을 두고 그걸 진짜 본인이 잘하는 건데 그 일이 막한 시간 하고 그만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고 어떠한 게는 내가 이 일을 못하긴 하지만 되게 24시간 동안 내내 해도 안 질릴 것 같은 일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둘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내가 얼마나 하더라도 얼마나 해도 안 질릴 것 같고 내가 얼마나 해도 이 일은 되게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은 일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계속 꾸준히 한다면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그 하고 싶은 걸 잘해지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고, 근데 그 모습을 보는 내가 내 모습을 보면 되게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사실 되게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말하는 것에서 에이티니 분들이 좀 많이 힘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요즘 책을 읽는데 책에 있는 문장 중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앞에 벽이란 게 있는데 그 벽이라는 게 쓰러진다면 다리가 된다라는 문장을 봤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좋지 않나요? 왜냐면 내가 정말 못할 것 같고 두려워했던 벽이 내 앞에 있는데 그게 이렇게 넘어진다면 내가 그 이상을 걸어갈 수 있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 저는 이걸 보고 못 넘을 벽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벽을 넘는다면 그 뒤에 내가 더욱더 성장하고 올라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벽을 어쨌든 나는 내가 극복해서 넘은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막 낙차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되게 연관되는 것 같은데 폭포를 보면 되게 낮은 시냇물도 흐르는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평평하다면 흐르지 않을 거고 조금의 낙차가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는 건데
이게 점점 가팔라지면 가팔라질수록 생기는 게 자연적인 그 폭포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만한 낙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여기서 더 기울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더 기울어진다면 낙차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무너지게 되겠죠? 근데 그게 벽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렇게 뚝뚝뚝 넘기다가 조금만 넘겨도 이건 낙차로 인해서 이렇게 다리가 된다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각자 자신만의 두려운 것이나 벽이 있다라면 아직 사실 두렵다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해보지도 않고는 결과를 알 수 없으니까 도전해보고 그게 이렇게 쓰러진다면 그 뒤에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모든 에이티니 분들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응원합니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다 어렵죠. 그만큼 제가 응원하니까 화이팅해요. 저도 화이팅하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제가 성장할 수 있고 제가 그랬던 이유는 응원해주시는 에이티니 분들의 힘을 받고 제가 극복을 하면서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래서 항상 에이티니 분들한테 너무나도 고맙고 그런 마음뿐입니다. 근데 되게 오늘 간단하게 키고 그러려고 했는데 벌써 한 시간이 넘었네요. 시간 되게 빠르다. 정말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멤버들 중에서 배그 누가 제일 잘하냐고요? 지금 배그를 하는 멤버가 저랑 산이 형밖에 없는데 사실 약간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산이 형은 총을 쥐어주면 그 총을 되게 잘 쏴요. 되게 잘 쏴요. 되게 잘 쏘고 저도 뭐 물론 잘 쏘지만 사실 그 가까이 있는 상대와의 뭐 이걸 갑자기 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1대1 교전을 한다고 하면 산이 형이 되게 샷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저는 약간 게임 그 배그라는 게임을 할 때 머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좀 막 비행기 동선을 예측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타이밍에 누가 먼저 떨어졌을 거고 그러니까 차 동선을 한 이쪽으로 짜서 가면 애들과 마주치지 않고 좋은 자리를 들어갈 수 있겠다. 근데 이 자기장에서는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게 좋은 위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약간 이런 머리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누가 막 더 잘한다 이거를 막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래서 같이 게임하게 되면 제가 오더를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댓글에 갑자기 이렇게 딱 보이길래 그럼 에이티니 저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퇴근해서 숙소 가서 씻고 또 내일의 할 일을 위해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켰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나중엔 더욱더 재밌는 브이앱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실 이렇게 소통하는 거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나도 고마워요. 에이티니 그러면 오늘 하루도 고생했고 좋은 하루 본 남은 오늘 하루에 두 시간도 좋은 하루 보내고 푹 자고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에이티니 안녕.